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휴즈의 무한의 계단 시간 찾아왔습니다. 빠니 girl, 빠니 girl, 빠니 빠니 girl, girl. 자, 오늘은 900점을 향해 한번 달려봐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말이죠. 문득 조금 궁금해진 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번에 비키니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현지를 통해서 네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궁금해진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현지를 하면 실력이 늘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현지 컨텐츠 뿌뿌뿌뿌. 저는 55,000원짜리 이거 제일 비싼 거거든요. 사실 무한의 계단 같은 경우는 현질 안 해도 되는 게임이긴 하지만 저 1000점을 넘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일말의 가능성조차 살릴 거예요. 요거 바로 지릅니다. 순식간에 보석이 9200개. 와우. 이거 잼오리 세트, 황금돼지 세트, 핑 하드 슬래시. 순식간에 보석이 12,000개. 싫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 추가 패슬로또. 그래, 오늘 현지 파티 한번 해보자. 들어와, 다 들어와. 열렸다, 열렸어. 이제 펫도 두 마리 장착 가능하거든요. 황금돼지, 빨강오리, 뽀뽀. 이게 바로 플렉스지. 달리 준비됐나 친구들? 가보자. Let's go. 어, 뒤에 애들 따라오는 거 봐요. 아, 깡총 깡총 뛰어서 가자. 900점으로 오, 잼오리 잼 겁나 많이 줘. 뒤에서 그 돈 냄새 많이 나는 친구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이것이 현질의 힘인가, 좀 더 뭔가 집중하게 되는 듯한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보너스 한번 해볼까? 보너스 하면 이거 코인이라는 거 더 주는 거야? 브라! 캐스! 갑! 보자! 356. 와우. 어, 그리고 특수 버튼 캐릭터도 있네요? 다 뽑아! 나 잼 겁나만 남자야. 차게! 근데 잼을 지르긴 했는데 막상 살 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네. 현실 기념으로다가 바니걸 누나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여고생 바니걸, 겨울 바니걸. 야 이거 나 이거 겁나 잘 어울리겠네. 질러. 으아! 어머! 누나! 5대 누나 각이다 이거! 왜 이렇게 예쁘세요? 아, 너무 커요 근데? 오! 그냥 바닐거보다 확실히 있긴 하는데 이쁘게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저기 겨울 누나 900점 가능하겠어요?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300점까지는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굳이 뭐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 겨울 바니걸 누나! 얼음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시네요. 쭉쭉쭉 올라가셔서 저 900점까지 좀 끌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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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이 현질의 힘인가? 뭔가 잘 되는 느낌이 났었어. 네, 기분 탓이겠지만 무한의 계단이란 게임은 어차피 좀 약간 집중력 싸움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현질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500점이 저 스스로서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예. 오케이. 야, 저번보다 확실히 좀 안정적이게 됐는데?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요 황금 뿌뿌 타고 800점 겨우 넘었는데 혼자서 500점 갔죠? 이거 킹능성 있다. 아, 배경도 다 사볼까? 과자나라 요거 한번 사보자. 이거 뭐야? 아, 과자나라 산타 스킨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잠깐만, 이 여기서 고르면은? 산타 하르방 여기 계셨군요. 원래는 이게 5만 계단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캐릭인데. 아, 5만 계단 언제 쌓습니까? 질러. 산타 할배 오시구요. 이야, 달려간다. 양쪽에 들고 올라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이 산타의 또 특수 능력이 있는데 펫 중에 루돌프랑 같이 다니면은 합체를 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 뚱땡이 산타 할배 무거워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킹돌프거든요. 차라리 날 죽여줘. 비키니 누나는 새로운 비키니 누나로 바뀔 것 같습니다. 어? 누나! 야, 비키니 바니걸. 와, 근데 보석이 1500개나 들어가가지고 좀 빡세긴 하네요. 할 때마다 아찔아찔하네. 벌써 만원 넘게 있었는데 순삭 나버렸어요. 자, 비키니 바니걸
비키 누나로 한번 달려볼까요 이번에? 비키 누나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 해변 맵에서 점수 한번 좀 싸워볼게요. 헐렐렐렐. 오오. 야 잠깐만,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누나 뒤에 뭐 이렇게 쓸데없이 뭐가 달려있어요 저거? 아니 올라가는 효과 뭔데? 아 누나 눈 아파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낚시당한 거야 나 설마? 안 돼. 오대 누나는 없습니다. 자격 조건 미달이에요. 아니 이게 뭐 잔상 때문에 비키니인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어 이거 진짜 그 눈이 혼란이 와가지고 바꿀 타이밍을 자꾸 놓치네. 아 여러분들 이거 비키니 바니걸은 비추입니다. 예 눈이 굉장히 좀 아파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집중력이 계속 깨지거든요. 내가 뭘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오오오. 초반에는 아예 천천히 하면서 무난하게 온 것 같거든요. 어림없는 소리. 어림도 없고. 아 500점은 갈려나 모르겠네 이거. 아 소리. 근데 이거 사실 이 정도면은 무한의 계단이 아니라 누나의 계단인데. 아 비키 누나 죄송해요. 예 누나로는 더 이상 못 달리겠네요. 어 눈이 너무 아파요. 차라리 바니걸 살 거면은 겨울 바니걸이 나은 것 같아요. 바니걸 누나. 어 그러네, 이게 과하지가 않잖아요 겨울 바니걸은. 근데 내 실력은 좀 많이 과하네. 아 그래 오늘 배경 못 얻은 거 다 사. 보안의 탑부터. 어우 어휴 중국 너무 비싸네. 우주도시 사. 무한의 나무 사. 오 무한의 나무. 어, 또 새로운 배경에서 새로운 느낌으로 죽는 건 새롭지 않아요. 야 진짜 겨울바니걸 누나로 한 빡 집중해가지고 한 번만 고득점 노려보자. 제가 진짜 1000점 찍을 때는 좀 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달성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딱 그 완전 기계처럼 하는 구간이 오면은 1000점은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 경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생각하면서 플레이해. 아 그러다가 보니까 한 박자 빨리 누른다거나 그래가지고 약간 갑분싸 나오는 구간들이 좀 많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아 벌써 부활 한번 써가지고 이제 저에게 남은 기회가 없어요. 이걸로 최대한 점수 쌓아야 돼. 500점 돌파해보자. 좋다. 아 잠깐 지금 잼 나오면 나 좀 정신 없는데. 500점 아 500점을 못 뚫네. 참치는 뭐야 이거. 참치 한번 사보자 이거. 개웃기네. 동물의 숲인 줄? 아, 딱 고놈 싱싱하게 생겼네. 어, 참치 대뱃살 개꿀맛인디. 싱싱한 활어회가 펄떡펄떡 뜁니다. 아, 800점 넘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고. 요일 던전 제가 안 해본 컨텐츠 해볼게요. 수요일날 우주침공 있는데 던전은 처음 해보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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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누나 준비되셨어요? 저 가볼게요. 갈립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주 배경 맵이라 이거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피 까는 건데 아 제가 약간 시야를 방해하는구나. 어머머머머머머. 아 나 이거 깰 때까지 한다. 요거는 시간초가 있네요 여러분. 도전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아 저 레이저 거슬려. 계속 실패하니까 뭐가 하트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이게 무제한으로 도전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닌가 보네. 보통 난이도인데 깰 수 있을까? 아 목숨 6개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어머 어머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서 해보자. 누나 저 진짜 집중할게요. 제발 잘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시야 가리지 마요. 레이저 저리 가. 나와 나와. 아니 뭐야 이거. 오 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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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하하 28초 충분히 시간 많이 남았었는데. 야 이거 또 새로운 차원의 약간 빡침이네. 아니 새로운 종류의 공격을 당하니까 약간 뇌정지 올 것 같아요. 안돼 목숨 4개. 쉬움으로 가자. 쉬움은 깨겠지. 목숨 2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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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깨보긴 하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20초. 여유. 스무스 천천히 천천히.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천천히 왜! 안 돼! 오늘의 결론, 손가락은 현질이 불가하다.